처음에 자리에 앉을 때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다 그쪽에 탁 가서 앉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일단 내려놔 버렸어 내가. 아 오늘 웃기는 포인트로 가자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옆에 딱 앉는 거예요. 어떡해. 그래서 약간 어필을 막 하기 시작했죠. 가르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난 후에도 이분이셨어? 그분도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조금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선생님 중에 하나죠. 잘됐다. 하는 개그 스타일이나 그냥 뭔가 이미지가 제 스타일에 가까워가지고 어? 임재 선배님이 오셨네? 뭔가 조금 호감이 딱 생겼어요. 가르치분이 조금 좀 견제가 됐어요. 왜냐면 가르치분이 제가 좋아하는 오로라 씨를 좋아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보여서 어? 좀 견제해야겠는데?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. 좀 더 알고 싶어. 몰렸네 오로라 씨한테. 어떡해. 어떡해. 이제 자기 소개부터 합시다. 자 이제 빈부터 자기 소개 한번 편하게 합시다. 네 안녕하세요. 야 너는 여기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잖아. 왜 왔어? 너 딴 데서도 결혼할 수 있으면서 굳이 여기서 찾아. 야 우린 여기 아니면 힘들어 형하고 나는. 여기 와가지고. 아 넌 괜찮아. 아니 좀 누가 묶어주면 안 돼요? 거기가 점점 풀어지고 있는데 지금. 아 이게 점점. 안녕하세요 KBS 공채 24기 개그맨 빈입니다.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릴 거는 자랑할 만한 게 몸밖에 없습니다. 아 하지마 진짜. 하는데 몸뚱아리다. 야 왜 기를 죽여 살아. 이거 바로 반칙이야. 예. 저 어떻게 되는 거야? 오픈하는 거야? 예 예. 동시 제가 하나 하나 둘 셋. 오. 허리띠가 비싸다. 허리띠에 세게 눌린 자국인데. 허리띠를 거기까지 올린다고? 오, 100번 없어지니까 그냥 운동만 했구만.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오늘 오신 여성분을 좀 등에 태우고 푸시업을 좀 푸시업을.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의상이 다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아, 저 괜찮습니다. 어, 괜찮아요? 네, 저 여기 어, 그렇지. 야, 저 그쪽이야. 저 그쪽이야, 저 그쪽이야. 너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.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. 심장이 떨리는 거 같아. 어떻게 돼? 야, 근육이 떨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떨리는 거 같은데. 가자 가자 가자. 역시 화이팅! 자, 저쪽이에요. 운동이 취미. 남자는 이미지. 시원해. 남자는 이미지. 어머, 어떻게 하냐. 개그맨 중에 저런 친구가 있어? 넘어질까 봐. 진짜 놀랬어요. 문제 돼 이거? 문제 아 운동했잖아. 어필 저기 이게 스쿼트에 싸움이 됐네. 로라가 앉아도 돼요? 로라 한번 이리 와 로라 꽤 나가는데 로라 앉으래 로라 가르치 습습 지금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은 처음 봐. 처음 봬요. 그치, 니네도 처음 보지. 처음 보지. 그쪽으로 좀. 니네 지금 설렐 수도 있겠다, 진짜. 사실 내 등 위에 태우고 싶었는데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모르는 겁니다. 자, 올라? 자. 잠깐만. 올라와야 돼, 하나! 되게 남자다웠어요. 남자다웠어? 저 남자다운 남자 제일 좋아해요. 제일 좋아해? 네.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.